주차해놓고 문 잠그는 거 가끔 깜빡하시죠? 이런 차량만 노린 상습 차량 털이범이 붙잡혔는데 마치 자기 차처럼 슬쩍합니다. 신민영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새벽,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마다 다가가 문이 잠겨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침내 승용차 한 대의 문이 열리자 차량 내부를 뒤져 순식간에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조명이 환한 주차장에 있는 차량도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친 물건을 외투 주머니에 담습니다. 이 남성은 32살 A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등을 돌며 47차례에 걸쳐 50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하룻밤새 차량을 통째로 털린 차량 주인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차에 타보고 돈이 없으니까 놀랬죠. 뒤져놓은 흔적도 있고.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훔친 옷을 중간중간에 갈아입고 계속해서 차털이 여행을 하고 다닌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절도죄로 지난해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했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출소 한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민영입니다.